아우디가 11일 열린 2017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전야제 행사를 통해 아이코닉한 컨셉트를 공개하며 차세대 럭셔리 세단을 예고했다. 스타듀어 럭셔리 세단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파격적인 외모로 눈길을 끈다. 길이 5,443mm, 너비 2,100mm, 높이 1,506mm의 차체이고 앞뒤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줄여 3,470mm의 휠베이스를 확보했다. 바디를 쭉 뻗고 여행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필요에 따라서 2열까지 활용할 수 있는 2+2 시트 구조이며 트렁크는 앞뒤로 넉넉히 660을 마련했다. 레벨 5 수준의 완벽한 자율주행 장치를 갖춰 스티어링 휠과 페달은 필요 없다. 파워트레인은 모터와 배터리로 구성했다. 4개의 모터를 앞뒤측에 배치해 최고 353마력을 낸다. 각 모터는 독립적으로 휠을 제어해 구동력을 배분한다. 한 번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700에서 800km 수준이다. 극상의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을 양립하기 위해 가변식 공압 스프링과 댐퍼를 조합했다. 4개의 액추에이터로 각 스프링의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 아우디는 아이콘의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운전의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이동의 자유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